광진구 의회 230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 심사와 의결이 진행되는데요. 광진구는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며 5,59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의 230회 정례회의 핵심인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구는 올해보다 647억 원 증가한 총 5,59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육과 교육, 문화 참여 기회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총 2,8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395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등에 649억 원을, 교육과 문화환경 제공에 2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을 광진구청과 군자동, 광장동 신청사 건립 원년으로 삼아 1,0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보육, 공공지원, 문화 및 체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이달 28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0일 개수 조정을 거쳐 같은 달 18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선 광진구정신문 발행조례 개정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